바람도 휘휘 돌아 쉬어가는 곳. 천연기념물 대나무 자생군락지와 딸기, 토마토, 메론 등이 유명한 전라남도 담양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산 너머 깊은 산속으로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듯한 고즈넉한 농가를 찾아 들어간 우리 제작진. 오늘 제가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예. 이 근처에 종을 울리는 부자 농부가 있다던데요. 아유, 이게 뭔 마른 하늘에 종 치는 소리래. 잘 모르겠는데요. 종소리가 조금 들리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 위로요? 예. 네. 아니 뭐 저 위라고요? 주민의 말 따라 종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오르고 또 오르는 제작진. 종소리는 가까워지지만 좀처럼 부자 농부는 보이지 않는데요. 하면 저기 어허,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혹시 종을 울리는 부자 농부신가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종을 치시는 건가요? 밤에 개가 짖으면 멧돼지가 왔다는 신호거든요. 소리로 종을 울리면은 멧돼지가 도망가요. 그러면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궁금하세요? 네. 따라오세요. 멧돼지도 탐내는 부자 농부의 효자 작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농장에 커가지고 이거 타고 다니셔야 돼요. 타보실래요? 이거를 타라고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이거 어디에 타야 하는 건가요? 여기 한번 타보실래요? 여기요? 부자 작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부자 농부를 따라 나선 제작진. 과연 이 첩첩산 중에 어떤 작물이 보물처럼 자라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한참을 오르고 올랐습니다. 여기에 내가 키우는 작물입니다. 예? 이건 도대체 무슨 작물인가요? 약간 사과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사과가 아니고 아니 열매 안에 뭔가 들어있습니다. 호두입니다. 호두. 호두요? 아하, 호두가 이런 껍질 안에 있었군요. 그럼 이 호두로 얼마나 부자가 되셨을까요? 호두로 연매출 2억을 올리고 있는 진철어입니다. 호두 재배 17년차 연매출 2억 올리는 진철어 부자 농부입니다. 해발 450m에 3만 3천여 제곱미터 농지 가득. 오직 호두 하나만 키워 억대 부자가 된 비법, 그 알짜 정보를 쏙쏙 해내보겠습니다. 가을로 넘어가기 전 여름 끝자락. 산악 오토바이로 넓은 농장을 누비는 부자 농부. 바바밤바밤 바바바바밤. 장대가 닿는 족족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이것? 어허야, 호두입니다. 열매가 때를 기다렸다는 듯 바닥에 쏟아져 내리는데요. 장대까지 동원해 떨어뜨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창피가 이렇게 금이 가면 따는 시기로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렇게 금이 갔을 때 이렇게 하면은 잘 벌어지고, 떨어지면은 알만 쏙 빠지게 돼 있어요. 창피 아니고도 호두 수확하는 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호두 수확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법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꽃구경에 빠진 부자 농부. 부자 농부, 지금 뭐 잊으신 거 아니에요? 호두 수확 시기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왜 꽃구경이세요? 이 꽃이 호두 수확 시기를 알려줘요. 예? 뭐라? 이 꽃이 호두의 수확 시기를 알려준다고요?
이 꽃무릎 시기, 피는 시기와 호두 수확하는 시기가 일치됩니다. 그래서 이 꽃무릎을 농장 입구에 심어놔서 이 꽃이 피면은 수확을 합니다. 수선화과의 가을꽃, 꽃무릇. 그러니까 이 꽃무릇에 꽃이 필 때면 호두를 수확할 때가 된다는 말이죠. 하하, 딱 지금이네요. 자, 그렇다면 꽃무릇이 만개한 지금 호두는 얼마나 익었는지 어디 좀 볼까요? 이게 사람 뇌가 여러 개 생겼대요. 지금은 좀 꼬슬뭉기도 있는데 좀 떫은기도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막단 호두의 맛은 어떨까요? 이 호두가 약간 고소한 맛이 아니라 약간 떫은 맛이 좀 강하네요. 지금은 수분이 있기 때문에 건조시키면 고소하죠. 한 해 열심히 키운 작물을 걷어들이는 기쁨을 즐기는 부자농법. 그런데 저거 유난히 검은색 청피는 왜 그런 건가요? 청피가 검게 흐른 거는 이거는 전혀 상품가치가 없고 안에도 알이 시커멓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이건 상품으로 쓸 수가 없어요. 청피가 검게 변해 호두알까지 검게 물들이기 전에 수확을 서둘러야 한다는데요. 농장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 호두 수확에 동원된 인부들의 장대치는 소리입니다. 장대 한 번에 우두두두 또 우두두두. 안 떨어지건 못 베기겠죠. 수확하시는 게 노련해 보이세요. 한 4년 전부터 여기 와서 수확 시기에 계속 수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잘 따는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호두가 여기가 달려있고 꽃눈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호두를 따면서 이 꽃눈을 망가뜨리면 내년도에 수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두를 때리는 게 아니고 요 부위를 이렇게 때려서 충격을 줘서 이것만 호두만 떨어지게 해야만 이 내년에 또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호두 열매에 바짝 붙은 꽃눈을 살리고 호두만 떨어뜨리는 비법. 그 덕에 매년 많은 호두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두나무가 엄청 큰데 이게 장대보다 더 큰 호두나무는 어떻게 따세요? 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요? 호언장담한 방법은 바로 사다리. 사다리를 나무에 기대해 놓고 호두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뭇가지에 기대앉아 장대를 내리치면 인정사정 없이 떨어지는 호두. 높낮이 구분 없이 나무 위에서 호두가 쏟아집니다. 호두 농장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너무 시원하려나? 얼음을 너무 많이 갖고 왔고. 와, 시원하다. 물이 최고지? 지금 이렇게 물 가져다 주신 분은 누구세요? 딸이요. 큰 딸. 어우, 반갑습니다. 진광숙 씨. 아버님 농장에 와서 자주 도와주세요? 그냥 아빠가 부르면 달려오고 뭐 아무래도 혼자 계시니까. 그러시게요? 신경 쓰이죠. 전 안 받으시면 저는 달려와요. 어쩔 수 없지. 그냥 가까이 산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도 궁금하고 바쁜 일서도 돕고 빤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보니까 그리고 무릎도 너무 안 좋으시니까 좀 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시는가 봐요. 아빠가 밟았구만. 몰라. 저거 나무 밑에도 있고. 아빠가 밟았으니까 100원. 100원이요? 400원이지. 400원 줘.
떨어진 호두를 맡겨두고 다음 수확할 나무를 찾는 부자 농부. 이야, 네 개, 세 개짜리가 있네. 지금 농장에는 몇 가지 품종을 재배 중인가요? 신령 한 가지만 있어요. 신령은 까기가 소라고 해가리가 안 하고 굽기가 크고 맛도 고소하고 그래서 신령을 재배를 많이 합니다. 알이 크고 깨기 쉬워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하네요. 이야, 이거는 한 30kg 열렸네. 나무 하나에 30kg 열렸어. 이야, 이것도 엄청 열린 거고. 심어가지고 가장 젊은 나이, 나무가 가장 젊은 나이가 15년이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15년이 되면은 제일 많이 열어요. 그렇다면 이게 다 15년 산 호두나무? 아니라면 어떻게 많은 호두가 열린 걸까요? 나는 인공수정을 합니다. 인공수정이요? 이게 수꽃인데 4월 25일에 만개되고요. 이게 암꽃인데 5월 5일경에 만개가 돼요. 아하! 호두나무는 암수가 따로 꼽히는군요. 10일 차이가 있어가지고 포자가 없는 상태에서 암꽃이 피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요. 아니, 수꽃이 없어 수정이 안 되는 암꽃. 그럼 어떡해요? 수정이 안 되면 나무만 있죠. 호두는 하나도 없고. 나는 인공수정을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만개 시기가 다른 암수꽃 인공수정 시켜라. 이 수꽃을 따서 말려놨다가 암꽃이 피었을 때 2일 간격으로 물에다 타서 뿌려줍니다. 부자농부의 인공수정 노력 덕분에 열매를 맺은 호두. 그러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호두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면 따라와 보세요. 당연히 궁금하죠. 인공수정으로 열매를 맺은 호두가 수확 시기까지 잘 자라는 비법. 17년차 호두 부자농부의 숨겨진 비법 지금 공개됩니다. 과연 어떤 비법일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밝혀지는 비법! 에? 이게 뭐예요? 이게 호두 괴롭히지 마라고 내가 만들어서 쓰는 특효약이에요. 특효약이라고요? 이게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은행하고 돼지감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데 어? 이거 뭐예요? 이거 할미꽃 뿌리를 삶아서 올 가을에 만들어 놓으면 내년 5월 달부터 뿌려요. 은행, 돼지감자, 할미꽃 뿌리 이 조합은 너무 생소한데요. 이곳의 용도는 뭔가요? 천연 살충제입니다. 이걸 뿌림으로써 건강한 호두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의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할미꽃 뿌리와 돼지감자, 은행으로 만든 천연 살충제로 유기농 호두를 재배하라. 가을에 수확한 세 가지 재료를 이듬해 5월까지 수속시킨 다음 약효가 바짝 오르면 한 통 가득 담아 대형 수조에 천연 살충제를 옮깁니다. 그리고 물에 희석하는데요. 천연 살충제의 비법 공개하는 김에 희석 비율까지 확인하게 공개해 주세요. 네, 부자농부. 숨을 단말에다가 아까 은행 그 효소를 한 말 타요. 두 말 타도 약해는 안 나와요. 물 450리터에 천연 살충제 18리터. 호두나무 괴롭히는 해충들, 이것 하나면 충해 없이 수확까지 잘 넘긴답니다. 살충 효과가 없고 퇴치는 되고 접근을 못하게 해요. 자꾸 써보니까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살충제는 안 쓰고 이것만 살충제용으로 쓰고 있어요.
살충 대신 해충을 쫓는 친환경 비법. 17년 연륜의 빛을 바랍니다. 한 가지 일 끝나면 바로 다른 일 찾아가는 보자농부. 아, 여기 작물은 다 뭐예요? 이게 지금 전목묘입니다. 신령 전목묘. 요것을 전목 부위를 전목해 놓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새순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가래나무 대목에 호두나무를 접목한 묘목. 접목 묘목은 왜 키우는 걸까요? 아, 사장님. 네, 사장님. 올 가을에 저희들이 지금 한 5,600주는 해야 되겠군데. 아, 그러셔요. 그때 얼마씩 해드렸었죠? 15,000원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묘목 주문도 받으시는 거예요? 주문 엄청 받죠. 1년에 한 6천에서 만 주. 그렇다면 호두 전복 묘목 판매만으로도 수익이 꽤 나가겠는데요. 호두 전복 묘목 매출 얼마나 되나요? 묘목 판매로 1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호두 전복 묘목 판매로 연 매출 1억 원! 합시다. 큰딸 광숙 씨가 준비해 온 점심. 푸짐하게 차린 상차림을 보니 허기가 더 올라옵니다. 이 최고죠? 네. 그러죠. 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여든을 앞둔 부자농부.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 덕분에 큰 규모의 호두 농장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데요. 몸도 불편하신데 이 큰 농장을 운영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하신다는 게 정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하십니다. 여기로 한번 올라갔다가 갈 때는 길이 있었는데 내려올 때 조금 더 내려왔더니 완전히 밀림이던데요. 길이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길 찾느라. 없는 길 만들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사장님도 핸들과 그레텔 몰라요. 왜? 네? 핸들과 그레텔 빵가루를 하나씩 떨쳐놓아야지. 한솥밥 식구의 정으로 호두 농장은 끝도 없어 보입니다. 잠시 후 속도 든든히 채웠겠다. 다시 농장에 나온 부자농부. 오전 내내 수확한 호두가 묵직하게 상자 가득, 아주 가득. 돈이다, 정부. 이리저리 보기만 해도 아주 흐뭇합니다. 자, 그럼 돈 상자 들고 어디 내려가 봅시다. 으쌰! 수확한 호두는 바로 단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아직 호두를 감싸고 있는 청피부터 벗겨냅니다. 일일이 손작업을 했던 때도 있지만 지금은 자동 탈피기가 상처 없이 청피를 처리해줘 한결 수월해졌답니다. 적은 거는 한 번 넣는데 한 상자씩 넣는데 요거는 한 번 넣는데 두 상자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 능률이 배가 더 낫지. 그래도 덜 벗겨진 청피와 상처난 호두를 골라내는 건 숙련된 사람들의 몫입니다. 세척기가 60kg 정도 기계에다가 넣고 이게 세 상자 정도 탈피된 호두를 세척을 약 5분간 해요. 때 빼고 광 낸 호두는 바로 선벌기에 들어가 크기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선별을 끝내고 나면 올해 작황 상황이 한눈에 들어온답니다. 근데 올해 물건이 좋네요. 물건 좋다. 최상품 비율이 높은 호두. 만점 성적표 받은 기분입니다. 만점짜리 호두를 다시 옮기는 부자농부. 그런데 멀리 안 가고 바로 정차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건조장. 호두를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장이에요.
수확부터 건조까지 하루에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4톤까지 말릴 수 있어요. 외부에 가공을 맡기면 실수익이 절감되기 때문에 농장에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대로 얼마나 건조해요, 호두는? 48시간이면 건조 끝나요. 호두 맛을 보고 싶은데 건조가 완료된 호두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 네. 48시간 후에 오세요. 예? 48시간 후에요? 지난해 생산된 호두는 진작에 판매 완료된 상황. 매년 기다렸다 주문하는 손님 때문에 남을 리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48시간 후가 아니면 부자농부의 호두 맛을 못 본다는 이야기. 그 많은 호두를 눈앞에서 보고도 입에 넣을 하나리 없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입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났을 즈음 부스럭부스럭 뭔가를 꺼내오는 부자농부. 이게 우리 집에서 나오는 호두야. 아까 저한테 호두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집 찾아오시는 분이 위에서 샘플로 놔둔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맛 좀 보세요. 호두 깨지는 소리마저 경쾌하게 들리는데요. 기다림 끝에 맛보는 호두 맛. 과연 어떨까요? 어? 어때요? 아까 수확하고 계신 거는 조금 떡떡했는데 이거는 고소하고 맛있네요. 그렇죠. 이건 완제품이라 완전히 잘 마른 거는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소한 호두는 어떤 경로로 판매가 되나요? 팔루는 인터넷으로 전부 주문 판매만 합니다. 광주 로컬 포드에다가 네 군데만 납품을 해요. 호두 판매로 약 1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인터넷 로컬 푸드 판매로 연매출 1억 원. 쉬지 않고 일하는 진초로 부자농부. 그 원동력은 가난이라고 합니다. 12살 때부터 노무집살이를 했는데 그 집에서 36살 때까지 종노릇을 하다가 36살 때 나와가지고 내 사업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양계를 했었어요. 양계에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임야를 구입해가지고 6만 평 감농사를 지었어요. 감농사를 확장하고 이름이 알려지자 각종 강연에 초청돼 사람들에게 감농사 비법을 전수까지 했는데 신바람도 잠시 하루아침에 감탄가가 폭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도 나도 또 단감농사 진 사람들이 망했어요. 나도 망했고. 그래가지고 단감을 접고 호두로 시작한 거예요. 5,000평을 사가지고 호두나무를 300그루를 심었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안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150그루만 심어야 되는데 300그루를 심었던 거예요. 호두가 열기는 여는데 낙과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몇 년, 한 3년간을 호두 수확 하나도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독학으로 호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부자농부. 호두 나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최상품의 호두를 거두게 되고 자연스럽게 높은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력과 공을 인정받아 각종 농업인 수상도 휩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년이나 3년 호두를 심으면 소득이 안 생기니까 다 포기를 해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나왔던 것이 이렇게 대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확 작업을 마친 그날 오후 농장 한편에 집으로 돌아온 부자농부. 지금의 농장으로 들어오면서 직접 지었다는 이 집입니다. 남의 집살이 하던 가난한 청년은 호두 농장에 멋들어진 2층 집을 가진 부자농부가 되었습니다. 직접 사람 시켜서 제가 설계하고 그래갖고 지은 거예요. 편백나무로 리모델링 했고요. 소나무 냄새 나게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다 지었어요.
집안 곳곳 산수화가 눈에 띄는데요.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따로 있습니다. 저쪽에 저 그림은 우리 농장 이 집을 그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작가를 시켜서 그려주라고 해가지고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왜 이렇게 집 산속에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조영원이 산속에서 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 제대로 부셨네요. 그런데 다 늦은 시각에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서는 부자랑 집에서 실만도 한데 아니 어디에 가시려는 걸까요? 호두 농장을 벗어나 제법 멀리 길을 나서는데요. 가을꽃이 흐드러진 길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무슨 볼일로 어디로 오신 걸까 했는데 여기 저수지? 호수? 익숙한 듯 차를 주차해놓고 트렁크 쪽으로 향하는데요. 차 내부가 어디지 달라 보입니다. 지금 차 뒤에 이게 뭐예요? 캠핑카 차예요. 캠핑카요? 따라따라따 따라따따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부자노구의 캠핑카. 시원하게 물 쫙쫙 나오고 전기도 팍팍 냉장고까지 전국 어디든 당장 떠날 채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일할 때는 하고 놀 때는 재밌게 놀라고 그래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놀고 다녀요. 일 없을 때는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산 부자노부 이제라도 세상을 즐길 계획이라는데요. 그러나 세상 구경도 식후기야. 캠핑엔 단연 라면이지요. 남들 하는 것 뭐 이제라도 다 해봐야죠 뭐.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인데 돈만 벌면 뭐돼요? 돈만 버는 뭐 기계 아니고 돌로 다니는 취미를 여행 다니는 취미를 제 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놀러 많이 다녀요. 가난도 이제 추억 열심히 일하고 또 스스로를 보상해주며 재미지게 아주 살참이랍니다. 라면 참 맛있게 드시네요. 산의 진미 부럽지 않는 저녁 부자농부가 누리는 인생의 참맛입니다. 진천호 호두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호두 전목 묘목 판매 1억 원 인터넷 로컬푸드 판매 1억 원까지 총 연매출 2억 원 부자노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개 시기가 다른 암수꽃, 인공수정 시켜라. 두 번째, 할미꽃 뿌리와 돼지감자, 은행으로 만든 천연 살충제로 유기농 호두를 재배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묘목은 내 힘 닿는 데까지 하고 호두 농사도 내가 나이가 77인데 농사 질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농사 짓고 싶어요. 일한 만큼 정직하게 거두는 것이 농사라는 진천호 부자농부. 단단하고 고소한 호두처럼 알차고 멋진 인생 누리시길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